먼저 뭐 오늘장 주인공, 오랜만에 주인공 자리를 좀 탈환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LG화학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이 마감한 이후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시장이 좀 급락하는 와중에도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 LG화학 정말 급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뭐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 종목들 오늘 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LG화학을 필두로 2차 전지 종목들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함께 들어볼게요. 두 분의 의견 제시해 주시죠. 네. 자, 어떤 의견이실까요? 관망 그리고 팔자 좀 갈리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아, 잘못하셨어요? 네. 아, 사자 하세요? 네. 확실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사자라고 또 긍정적 의견 주셨어요. 대표님, 사자 의견 주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 실적 추정치에 그쵸? 비해서 호 실적이 나왔거든요. 원래 실적 컨센서스가 1조 원 뭐 안팎이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 원 안팎이었는데 1.4조가 나왔다는 말은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죠.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도 중요하지만 이 2차전지 배터리주 대표 기업인 그 LG화학의 그 시가총액이 한 지금 66조 정도 되거든요. 66조. 삼성 SDI가 44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삼성 SDI의 분기 영업이익이 1,300억 수준이거든요. 엄청나게 LG화학과 삼성 SDI의 그 이익 규모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은 크게 차이는 나진 않는데 이 정도 차이는 아닌데 이익 규모에서 보면은 삼성 SDI와 비교해서 LG화학의 매력도가 크다는 점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차트상의 그 흐름을 보면 단기 조정이 좀 마무리되고 이제 네.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조금 더 물론 올라가다가 조금 쉴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일단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사자의 긍정적인 관점 네. 물론 좀 눌릴 수는 있겠지만 그쯤에서도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긍정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또 LG화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 반대로 이제 고용기 PB께서는 관망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최근 LG화학을 비롯한 2차 전지 종목도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긴 하지만 배터리 셀 업체들에 대해서 우려감이 조금씩 나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얼마 전에 포드에서도 자체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배터리 셀 기업에 대한 우려감이 좀 가중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네. 뭐 말씀해 주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관망 의견 제시한 그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줬었던 그 완성차 업체들의 그 배터리 관련된 내재와 관련된 이슈는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초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동안 배터리 3사에 줬었던 어떤 프리미엄은 조금은 꺾여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예. 관망 의견을 또 드렸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건 맞습니다. 근데 주로 LG화학의 그 영업이익의 25%를 차지하는 게 결국에는 화학 쪽이거든요. 그래서 화학 쪽 실적에 이에서 좀 주가가 그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측면 그리고 오늘 조금 강세가 나타났죠.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났 왔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주가는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의 어떤 불안감에 의해서 차익실현 욕구들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는 네.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조금 더 관망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SDI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LG화학은 서프라이즈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다음 달 14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 6분기 만에 영업이익은 이제 흑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의 합의금 때문에 결국에는 아마 적자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그 기대치가 좀 선반영됐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현재 그 배터리 3사의 주가 흐름은 약간은 조금 횡보 내지는 좀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네. 일단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일단은 좀 관망을 하신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G화학에 대해서는 관망 그리고 매수 의견 좀 갈리는 의견을 네. 주셨으니까 잘 투자 전략을 세워서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LG화학을 봤으니까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LG전자 짤막하게만 좀 볼게요. 방금 전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했죠. 영업이익 1조 5천억 원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또 빠지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 음봉을 좀 그려내고 있는 모습인데 LG전자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실까요? 두 분의 의견 함께 제시를 해주시죠. 두 분의 의견 들어주세요. 네, 사자 공통적으로 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창근 대표께서도 LG전자에 대해서는 사자 의견 같은 긍정적 의견 주셨어요. 네. 네.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연말서부터 연초에 LG전자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정말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즉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LG전자 주가에서 연초 연말 연초에 많이 올랐는데요. 그 눈높이에 맞춰주는 이런 실적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휴대폰 사업부를 지금 이제 매각하고 네. 이제 철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LG전자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물론 단순 비교는 곤란합니다만 예. 과거의 역사적인 저평가를 계속해서 보였던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이 없어진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레벨업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주식은 좀 당분간 뭐 2,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좀 더 보유 관점에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휴대폰 사업부도 또 철수가 됐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보유, 긍정적인 네.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좀 빠지는 종목들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TCK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 넘게 13% 급락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최근 많이 담은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 상승세가 정말 두드러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이 좀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이제 패소했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17%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 TCK에 대한 또 두 분의 의견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두 분의 의견 제시해 주시죠. 어떨까요? 네, 팔자 사자 확실히 좀 갈렸습니다. 사자 맞으신 거죠? 죄송합니다. 팔자. 네, 팔자 의견을 주셨네요. 자, 그러면 두 분 다 좀 매도 의견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하자라는 의견이신데 고윤기 PB께서 매도 의견을 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TCK는 네. 뭐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SRC 링 관련된 특허 패소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어떤 제품이 아니라 일부 제품에 그 한정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일단 매도 의견을 드린 이유는 주가가 올해 굉장히 탄력적으로 맞아요.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거의 저점 대비 3배 가까이 오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좀 빠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고 네. 어느 정도 시장의 조금 불안한 심리에 따라서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충분히 갈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매도를 하신 이후에 다시 접근하시는 것을 저는 더 좋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게 된다면 SRC 링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부품이기 때문에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목에 찼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허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뭐 펀더멘탈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빌미가 좀 제공이 될 수는 있다. 지금 어느 정도 이익을 좀 실현하자라고 의견 주셨고 최창훈 대표께서도 같은 의견이신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실까요? 혹시 저점 좀 조정받을 때 네. 이후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보실까요? 네. 앵커님과는 조금 전에 코멘트했던 부분하고 네. 조금 다른데요. 예. 이 회사는 굉장히 기술력, 특허 하나로 먹고 사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군요. 독점적인 네.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네. 거는 특허 장비에 있다는 건데 그게 지금 물론 뭐 아마 뭐 2심, 3심까지 뭐 진행할 가능성도 물론 네. 있겠지만 거기서 약간의 스크래치가 생겼다는 부분은 이 종목을 바라본 투자자들이 이제 약간 좀 기대치를 낮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일단 매도 관점인데 추가 하락 후 반등이 나오든지 네. 반등 후에 추가 하락이 나오든지 그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추가 하락 후 반등이 나오고 또 빠지든지 아니면 여기서 내일 반등 후에 추가 하락이 나오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시나리오니까 일단은 최소한 50% 정도는 이제 매도를 비중을 줄여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매도 의견이 맞는 것 같다. 네. 또 TCK 오늘 급락세 나오고 있는데 두 분 다 매도 의견을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가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 함께합니다. 기존 종목 상담과는 조금 차별화를 시켰는데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종목 접수 받고 있고요. 또 종목에 대한 출연자 20분의 의견을 조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스튜디오에서는 출연자의 매매 전략까지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요. 종목 접수해주신 참여자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투자 관련 서적 드리고 있으니까 상담도 받고 책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아이디 허은정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55,327원, 또 비중은 8%라고 하십니다. 이번 주 지수 하락할 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우수수 빠졌습니다. 분명히 반도체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런 걸까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원익 IPS는 또 삼성 랜드체인으로 파운드리 장비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자, 허은정님도 이번 주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20인의 선택 알아보도록 하죠. 자, 관망의 70% 참여자가 그리고 매도의 30%의 참여자 의견이 나왔네요. 일단 모멘텀은 유효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음봉을 그리고 있는 만큼 전문가의 구체적인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아이디 허영선님의 종목이고요. 종목은 유니셈입니다. 매수가 6,826원, 비중은 10%입니다. 이쁜의 수님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유니셈은 어제도 5%나 빠졌는데 오늘도 6% 하락 마감을 한 종목입니다. 제가 힘내시라고 좀 하트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를 워낙 좋은 가격에 하셔서 지금이라도 수익을 보시는 게 좋을지 20인의 선택 알아보겠습니다. 자, 매수의 40% 그리고 관망의 40% 출연자가 의견을 선택했습니다.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더 구체적인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종목까지 체크해 보시죠. 세 번째 종목은 HMM입니다. 이상금님의 종목이고 매수가는 38,8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매수하셨대요. 언제까지 들고 가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해운업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그리고 해운업 지수도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고점에서 잡으신 이분, 20인의 선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망의 85%의 출연자가 의견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매도의 15%의 출연자가 선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주실지 이경은 앵커 도와주시죠. 네, 자, 종목 구조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윤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종 종목인데 비중이 8%시고 비중이 높진 않지만 55,000원에 매수하셨고 오늘 가격 5,400원 손실권이시네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망 의견을 주셨는데 최창윤 대표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네. 저는 매도 의견인데요. 매도 의견. 네. 이 종목은 제가 차트를 보면 단기적으로 좀 음봉이 연속적으로 3일 정도 나왔죠. 이거 이틀 연속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매도 신호인데 3일 세 번째 이렇게 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짧은 반등 주고 빠질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네. 어쨌든 반등 주더라도 일단 매도 관점에서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 전 50%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약 뭐 반등이 나오면은 나머지 전량 이렇게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현재 상승 추세 중에 있다가 지금 추세가 좀 단기적으로 이탈하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어제 오늘까지 이런 안 좋은 흐름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뢰도가 상당히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짧은 반등 정도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인 시각에서 매도 관점 의견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추세 자체가 약간 꺾인 측면이 있고 네. 반등이 나올지라도 또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그렇죠. 좀 매도를 하는 게 낫다라고 네, 첫 번째 원익 IPS는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략을 좀 잘 짜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유니셈입니다. 오늘 좀 6% 넘게 빠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매수 가격이 워낙 저점을 잡으셔서 아직은 수익권이시긴 합니다. 지금이라도 팔고 나와야 되는 것인지 유니셈에 대한 의견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네. 보유 관점인데요. 조금 애매합니다만 네.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 보유 관점이 맞는데 예. 이 종목도 추세적으로 좀 앞선 그 저 종목과 같이 조금 추세적으로 좀 이탈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추세가 조금 훼손된 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 차트 지원 되나요? 지금 뭐 CG 화면으로만 나오는데 네. 이런 종목들의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때가 됐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가 됐는데 오늘 음봉 후에 이제 반등을 이용해서 또 한번 또 반등 후에 또 눌림봉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관점 자체는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저는 IT 업종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이 종목을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경기 회복에 따른 그런 뭐 넓은 관점에서는 경기 회복 수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네.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은
아마 이번 2사분기 실적까지는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에서 이제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격에 14,000원대, 6,000원대 매수하셨으니까 보유 기간이 꽤 기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 업한 기대를 좀 가져보면서 보유 전략을 유니쌤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죠. HMM입니다. 근데 오늘 매수를 하셨습니다. HMM 거의 최고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HMM 갖고 계신 이분의 전략은 어떨까요? 네. 굉장히 좀 공격적이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네 좋습니다. 일단 추세가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그쵸? 때문에 네. 일단 이 종목을 팔아야 되는 그런 뭐 그런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추세 중에 음봉이 장대 음봉이 좀 출현하거나 혹은 뭐 이상의 예상외로 좀 대량 거래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쉴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고 일단.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나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금융 시장, 상품 시장 동향의 흐름을 보면 약간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지만 이제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 BDI 지수의 흐름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 주시고 네. 그리고 종목이 상승 추세 중에 뭐 뭔가 좀 반대 좀 꺾이는 흐름이 이제 예상치 못하게 발생을 한다면은 빨리 대처하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 전략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가져가면 괜찮을까요? 네. 일단 시점을 말씀드리기보다 저는 시점을 굳이 여쭤보신다면 저는 네. 2사분기 실적 발표 시점까지 아마 7월 초, 7월 중순 정도가 되겠죠. 네. 그때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고 그 전에라도 예상치 못한 재료가 나오거나 뭐 장대 양봉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단기적인 추세적인 단기적으로 너무 좀 과열이 가게 된 과열로 가게 되면 한번 팔아두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HMM 같이 급등하는 종목 참 잡기가 힘드셨을 텐데 굉장히 좀 용감하게 네. 잡으신 것 같아요. 오늘 매수하신 분 일단은 대표님께서는 7월 초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하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뭐 장대 음봉이라든가 뭐 거래량이 급증한다든가 네. 단기 악재가 나오면 조금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좋겠다. HMM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HMM까지밖에 좀 상담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종목구조대 최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